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제 로드뷰 촬영을 마치고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아이맥 화면과 동시에 띄움으로써 제 편집 과정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과정을 공개하자니 그러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인 과정을 담아서 한번 스페셜 클립으로 한번 내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한 영상이니까요. 이 유튜브 편집자는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지 그거를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는 파이널 컷 프로라는 그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아이맥 이제 맥 OS에서만 쓸 수 있는 파이널 컷 프로는 가격도 좀 있고 하지만 확실히 굉장히 편하고 가벼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조금 적응하다 보면은 아 이것만큼 편한 게 또 없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프리프로덕션. 프리프로덕션에서는 기획 단계, 어디를 촬영하고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담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획을 좀 하고 그러고 프로덕션 단계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을 하죠. 편집에는 주로 이제 블러 처리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필터 처리를 한다든지 이제 이외에 조그맣게 들어갈 만한 자막 그리고 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맨 앞에 이제 안내도를 제가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끝부분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얼추 마감이 되면 이제 유튜브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데 업로드를 할 때도 이제 제가 타임 샘플을 일일이 다 작성을 해서 올리죠. 종료화면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또 카드라든지 자질구레하지만 필요한 것들 총 4단계로 나누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며칠 전에 명동성당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명동을 한번 촬영을 해보자 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채널은 블러 처리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동을 촬영한 것도 이거를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어떻게 블러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촬영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와서 뭐 이것저것 넣고 하면 일단 최소한 10분은 최대한 넘기려고 노력은 해요. 일단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컷 편집 먼저 하죠. 제가 사전에 처리를 해놔서 액션캠으로 촬영한 거랑 또 이제 제가 외장 마이크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싱크를 맞춰놨었어요. 이제 이 싱크라이즈 클립스를 하면은 자동으로 싱크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맨 앞부분 꼬다리를 잘라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첫 단계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인트로 부분을 조금 설정을 해놔요. 제가 지난번에 뭐 예를 들면 덕수궁 돌담길에서 촬영했던 부분에서 떼우는 거죠. 앞부분 안내도랑 이제 또 뭐 각가지 자막들 필터 이제 위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옮겨놓죠. 일단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 컨텐츠에 맞게끔 이게 편집 단계에서는 그냥 최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편집 시간이 몇 시간 걸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좀 케바케예요. 주위에 회의분들이 많이 없으시면 한 시간 만에라도 끝나고 막 그러는데 명동 같은 거리를 촬영을 했는데 편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함부로 예측을 못하죠. 내가 언제 끝날지 그 블러 처리만 끝내놓으면 얼추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블러 처리 작업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필터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네, 이 필터는 바꿀 수가 있죠. 뭐 여러 개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눈에는 적합하다라고 갖고 생각하는 것을 주로 넣는 편이에요. 일단은 무난하게 블루로 일단은 한번 해보고 뭐 조금 별로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얼추 세팅을 해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블러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사라질 때까지 파악을 해서 클립을 잘라서 센서 이펙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맞춰주고 이제 키프레임을 겁니다. 이제 1프레임 단위로 계속 넘기면서 따라가는 거죠. 가려드릴 분의 얼굴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가려야 될 분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 한 몇 프레임 내에서도 계속 커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요즘 정말 다행히도 마스크를 조금 많이 껴주셔서 예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지긴 했나 어쨌든 그래도 눈이 보이긴 하니까 주의는 하고 있죠 항상. 지금도 사실 편집할 구간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센서를 끌어서 해도 되고요.
네, 좀 큼지막하게 가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풍경들을 최대한 가리지 않는, 시야방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명동도 지금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좀 없었거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저도 이제 좀 번화가로 갔을 때는 다른 영상을 보니까는 윗부분은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가려놓고 진행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편집을 할 때.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영플라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좀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제가 구상했던 촬영 계획은 브이로그 형식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강의 영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저 내가 뭐 강의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이펙트 넣고 막 그러는 타입은 아니어서 오히려 이런 유튜브 영상은 이것저것 많이 추가를 한다기보다는 좀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제가 뭐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다른 유튜브 재밌는 영상들을 보면은 막 자막 막 정말 아기자기하게 넣고 막 소리 막 신경 써서 넣으시고 BGM 같은 것도 정말 한올 한올 넣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현장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괜히 제가 BGM 같은 거 깔았다가는 현장음을 다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BGM을 넣어야 될 때 빼고는 최대한 안 넣고 있어요. 뭐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네,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와우. 카메라 내리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나왔죠? 끝났습니다. 카카오 맵으로 들어가서 이제 길찾기를 하는 거죠. 길을 지정을 해줘요. 이거를 스크린샷으로 촬영을 해서 여기가 지금 명동길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큰 길가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제가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들어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좀 중요한 건물들 위주로 작성을 하죠. 뭐 이렇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키워드를 부여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길의 명칭을 이제 좌측 상단에 넣으면 됩니다. 네, 화면은 지금 이렇게 다 끝이 났습니다. 자막 작업을 위해서 마킹을 좀 해두거든요. 근데 마킹이 뭐 그렇게 오늘은 힘든 게 아니어서 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명동 거리를 한번 다 편집을 해봤고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유튜브 편집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편집자를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또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림으로써 저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로드뷰 컨텐츠 말고 제가 외주로 맡고 있는 동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용진님께 많은 영감을 받았고 동기부여를 받았듯이 저도 이제 다른 어떤 분들께 영감을 또 제공을 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